전북 김제에 사는 꽃한송이입니다. 빅토도 좋지만 저는 강태상 선생님 팬이에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모두 나와서 너무 좋은데요. 저의 신청곡은 됐다 그래입니다. 강태상 선생님 파이팅! 아니 아니 내 팬이 아니라 선생님 팬이라니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릴게요.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 노래강사 강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소개해 주신 신청 사연자가 빅터보다 저를 더 좋아하나 봐. 어떻게 해? 미안해서. 진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그 내용하고 소개할 제목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요. 오늘 배울 노래가 조금 상처받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은 괜찮아 하고 표현하는 괜찮아. 노래. 제목이 됐다 그래요. 됐다 그래. 그쵸? 됐다 그래. 개그맨 조원석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히트한 제목들을 무려 9개나 집어넣어서 리듬도 쉽고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금은 얄밉게 부를 수 있죠? 네, 선생님. 그래요. 오늘 우리 사연 주신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래 한번 재밌게 불러보자고요. 좋습니다, 선생님. 갑니다. 렛츠고! 음악 주세요. 갑니다. 가슴 손 모으고 난 괜찮아 됐다 그래 다리 운동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들고 동반자 아무나 되나 알 때만도 못한 순정 사랑의 배터리 떨어졌다 그냥 두지 마 앞으로 됐다 그래 크게 둥지를 틀며 사랑은 또다시 찾아온다 어머나 하나 무조건 날아온다 가슴 보고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떠나가라 됐다 그래 한 번 더 사방사방아 생생하야 그 사람 만났어 난 행복해 됐다 그래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주 재밌게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그렇지 한번 합니다 둘 됐다 그래 옆으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조금은 얄밉게 동반자 아무나 되나 갈 때만도 못한 순정 사랑의 배터리 떨어졌다 그냥 두지마 됐다 그래 둥치! 둥치! 둥치를 틀면 사람은 또다시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하며 무조건 날아온다 앞으로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떠나라노 됐다 그래 다같이 샤방샤방아 그 사람 만나서 가슴 모고 난 잘 산다 됐다 그래 마무리 난 괜찮아 됐다 그래 나 됐어요 빅토 오늘 재밌었어요? 예 선생님 불태웠습니다 재밌었다니까 정말 다행이네 자 오늘 배운 개그맨 조은석 씨의 됐다 그라라는 노래 어떠셨어요? 재밌죠? 요즘에 생각보다 겨울도 빨리 올 것 같고 코로나도 얘가 힘이 빠지질 않아요 우리 이런 거 사랑의 상처인 것처럼 그냥 됐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거 잊어버리시고 하루 힘차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준비하시는 과정이 잘 되길 바라면서 한국마사회 우리 빅토와 강태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